네, 자 오늘 전문가들은 시장을 대체로 상승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 이상경 팀장은 중립입니다. 자동차와 제약바이오, 모두투자그룹 김민재 팀장 상승, 개별주 특히 안국약품 보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차장, 대주전자재료,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네이버와 시젠,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유니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개별 종목 장세인 만큼 바로 우리 전략가들에게 오늘의 관심주를 한번 들어보고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금융투자 감남센터의 이상경 팀장,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상경 팀장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텀이 부재하지만 개별주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던 현대 오토 에버 같은 경우에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오늘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미코젠입니다. 기업 사명을 보면 아미코라고 하는 뜻은 스페인어로 진실된 친구라는 뜻이고요. 뭐 쟤는 전반적으로 알겠지만 바이오 업체 전반적인 통틀어서 경치하는 효인 것 같습니다. 효소와 첨가제를 만드는 업체이고요. 이제 오늘 29일 500억 3자배정 12 납품일인데 500억을 투자를 해서 100억은 아마 증설에 대해서 쓸 것 같고요. 400억 같은 경우에는 사법인 인수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당사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국제과제로 선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배지라고 하는 원천 제조 기술인데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쪽의 기초적인 원재료를 분리해서 그리고 이런 효소막을 만들어주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인 것 같고요. 원천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항생제를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하얀색 그 항생제를 받잖아요.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효소 원천 재료고요. 이제는 모더나가 아시아 백신 허브를 국내 쪽에서 진행한다라고 하면 아마 원 재료 쪽에서는 아미코젠이 좀 독보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BS 자산 운용이 500억 출자를 결정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표면이자 0%로 만기를 가져가고 있죠. 그만큼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이만큼 증설에 대한 부분들을 확신을 갖고 진행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검토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하반기 좀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미코젠을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공장 증설로 인한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아미코젠 오늘장 관심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김민재 팀장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그렇다면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안국약품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계속 이 개별주 장세 쪽으로 강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난주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 관점이고 지금 그 전주에 추천드렸던 한 플랜티넷 같은 경우에 한 80%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은 계속 개별주 쪽에 수급이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안국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 호흡기계 이 소화제를 주력으로 하는 제약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모멘텀으로 가지고 온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백신 접종률이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백신 접종률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백신을 이미 뭐 맞으신 분들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뭐 타이레놀 이 복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이 타이레놀의 수요가 그러니까 매출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타이레놀은 얀센에서 만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타이레놀을 대체할 만한 수급이 들어올 자리의 종목을 지금 골랐을 때는 이 안국약품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국약품의 뭐 라페론이라는 제품 자체가 이 타이레놀과 비슷한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타이레놀이 약국에 가면 거의 뭐 품절이 있는 경우, 품절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반사 수혜주로 안국약품이라는 종목을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조정을 잘 받고 이제 상승을 시작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개별적으로 추천드리는 이런 종목들은 거의 다 뭐 제가 목표가를 50% 이상 보고 들어가는 종목인 만큼 꼭 체크해 두셨다가 매수하시면 좋은 수익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모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